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리뷰는 기획물입니다. 기획물? 학창시절 저한테는 기획물 하면 다른 걸 유튜브에 이런저런 기능이 있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뭔가 좀 허접하긴 했지만 구독자분들과 소소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150명 투표 결과 31%로 선정된 필드시계. 국내 최초로 제가 리뷰를 하고 나서 조심스럽게 할인코드를 요청했는데 한국 구독자 분들을 위해 $20 할인코드도 만들어주고 그것도 도그워치로요. 해외 배송 가능 국가로 한국을 추가해준 아주 고마운 브랜드입니다. 아직까지는 도그워치는 그 어떤 협찬도 받은 적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리뷰를 하는데 그래도 이 브랜드는 중저가 필드 시계로 제가 추천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최근 리뷰한 시계들이 문제인지 제가 웬만하면 추천을 잘 안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그워치의 시계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거절한 적은 있는데 저도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 뭐 이런 것 좀 넣게 해주세요. 예. 암튼 그래도 제가 소규모 시계 채널 운영자인데 제가 받은 할인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국내 주소지로 배송이 잘 되는지 테스트해볼 겸 시계 두 개를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미세하게 먼저 보고 싶어 하셨던 시계, 미국의 필드시계 전문 브랜드 베르투치 그 두 번째 리뷰 시작합니다.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브랜드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베르투치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DX3 기본형 모델 두 개인데 뭐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도그워치라서 고마운 건지 이렇게 사은품을 많이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진작 이럴 거면 차라리 시계를 하나 주지. 시계를 주문하면 원래는 시계만 하나 보내주겠죠. 혹시 울티메이트 필드워치에서 도그워치 할인 코드로 구매하신 분들 계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암튼 뭐 시계 두 개를 주문했더니 캔버스 스트랩이 추가로 두 개, 특허 제품이라는 트리듀라 가죽 스트랩 한 개, 뭐 시계 가드 아머 같은 거 두 개, 그리고 베르투치가 만든 빈티지한 노트장 여섯 개, 스티커 여섯 장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누가 보면 엄청 비싼 거 주문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시계가 $65 짜리니까 두 개에 $130, 도그워치 할인 받아서 $110 결제했거든요. 아무튼 패키징은 어마어마하네요. 일단 시계부터 보면 검정 케이스에 아이보리 다이얼 코드명이 11096, 카키색, 국방색 같은 이 다이얼이 11093입니다.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케이스는 40mm,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라서 상당히 가볍습니다. 무게는 스트랩 포함 35g입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는 고급 소재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가벼운 건 너무 좋네요. 두께는 베르투치 특징인데 이 러그가 케이스 백보다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케이스 백까지는 11mm, 러그 아래쪽까지는 13.5mm라서 착용을 했을 때 평균적인 손목이시라면 대부분 적당하게 맞을 것 같고 일단 엄청 가볍다는 느낌이 지배적입니다. 글래스는 미네랄 글래스, 역시 베르투치 특징답게 용두가 4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손등에 용두가 닿는 느낌도 적습니다. 케이스 백만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스펙들이 표기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역시나 특허답게 러그가 케이스와 일체형인 게 보이고 스트랩도 일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러그 사이로만 통과해주면 되는 구조라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을 보면 11096 모델은 아이보리 다이얼이고 제가 좋아하는 인덱스와 넘버링이 정갈하게 페인트 표기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군용식의 느낌도 좀 나고 12시, 3시, 6시, 9시 숫자가 조금 커서 우선적으로 잘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각각의 시간 인덱스와 3핸즈에 슈퍼 루미노바가 도포되어 있고 초침 반대편에 웨이트 밸런스 모양이 엄청 짧고 둥그스러운 삼각형 모양인 게 포인트 같네요. 상단의 베르투치 레터링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하단을 이렇게 비워놓고 날짜 창도 없는 건 오히려 깔끔한 인상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쿼츠 초침은 정렬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나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다이어리 카키색인 11093 모델입니다.
모든 구성은 동일하고 보통은 대부분 아이보리 다이얼을 선호하는 게 일반적인데 개인적으로는 케이스가 검정이라서 살짝 어두운 카키색 다이얼도 좋아 보이네요. 물론 시인성은 아이보리 다이얼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야광은 필드식의 전문 브랜드답게 밝기는 선명하고 좋은 편이며 다만 지난번처럼 도포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인지 지속시간은 다소 짧은 편입니다. 용두 액션은 그냥 심플합니다. 잠그는 방식은 아니고 그냥 한 칸 뽑아서 해킹이 되고 시간 설정을 하고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함께 보내준 물건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 가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달려있는 스텝을 좀 빼고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을 올린 다음에 특별히 뭐가 좀 껴지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시계 위에 올리는 정도? 다시 스트랩을 통과시키면 완성이 되는데 신기한 건 스트랩을 통과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고정이 되네요. 이게 정확히 어떤 용도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유추를 해보자면 험한 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에 케이스나 전면 글래스 파손을 보호해주는 용도 같아 보이고 뭔가 장착을 하고 다녀도 나름 터프해 보이는 매력은 있네요. 추가로 들어있는 캔버스 스트랩은 색이 좀 겹치니까 그냥 패스하고 미국 특허 튜리드라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가죽인 줄 알았는데 또 막상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가죽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으로 한번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새것이라서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어서 캔버스보다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닌데 이 부분은 좀 계속 착용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케이스와 동일한 컬러지만 이 소재는 스틸로 되어 있는 이 버클은 큼지막해서 좋아 보이네요. 미제라서 그런가? 그 밖에 수첩은 군대 느낌도 나고 뭐 포켓 조터? 조터? 메모장 의미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굳이 뭐 미제라고 쓰여 있네요. 나머지 스티커들은 그냥 저희 애들 주면 될 것 같고요. 총평입니다. 일단 구매 목적 그대로 도그워치 할인 코드는 정상 작동하고 한국으로의 배송도 문제없이 잘 도착하였습니다. 정상가 $65에 튼튼하고 무엇보다 가볍고 디자인도 최근 트렌드답게 밀리터리스러운 필드식의 모습도 준수하고요. 가성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도그워치 할인 코드까지 적용하면 $45이니까 이 시계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게 맞아 보이네요. 물론 베르투치에서 가장 저렴한 엔트리 모델이긴 하지만 저희가 방수 좋은 시계를 차고 실제 물에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일상에서 부담 없이 차기에는 확실히 베르투치는 요 엔트리 모델들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가격 부담이 없어서 이런 시계는 좀 소중한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저는 캔버스 줄도 충분히 가볍고 괜찮아 보이니까 추가적인 튜닝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소소한 소통에서 시작된 이번 리뷰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